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고구마인데요. 쌀쌀한 날씨에 간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제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시나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시력 강화, 야맹증 예방에도 좋고 칼륨도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추울 때 먹는 고구마는 맛도 정말 좋죠. 고구마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궁합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필수 반찬 김치입니다. 고구마를 먹고 목이 막힐 때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김치의 유기산과 유산균이 고구마 속 섬유질의 소화를 도와 속을 편하게 해주고 반대로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 성분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 건강한 시너지를 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과즙과 새콤한 맛이 목의 퍽퍽함을 완화해주고 함유된 펙틴 성분이 고구마 속 아미이드 성분을 정장작용해주어 장의 불편함을 해소해줍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상호 보완이 되는 정말 좋은 식품 중 하나인데요.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채워주고 반대로 고구마는 우유의 부족한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채워줍니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도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가 체내 쌓여있는 나트륨인데요. 고구마와 토마토 모두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의 배출을 돕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천연 이온 건강김치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 유기산이 풍부해 당뇨와 신경통, 신장병 등 다양한 질환에 좋고 고구마의 단맛이나 부족한 부분을 동치미의 개운한 국물이 더해주어 맛의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귤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귤 속 펙틴 성분은 장 속 유해균을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입니다. 고구마의 부족한 칼슘이나 철분 섭취에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건나물TV에서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껍질에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섭취는 피해주시고 공복에 생고구마를 반개 이하로 드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 효소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길어져 단맛이 강해지고 칼로리도 찐고구마보다 30칼로리가량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나물TV 3분 요약 시간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짧게 핵심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